고지 못 따라가요. 계단에서 지금 넘어지냐, 길거리 가다가 낙상을 당하냐, 뭐 내가 노력한 만큼 한 만큼 되겠지? 어, 노력한 만큼도 안 돼. 응, 그러니 문제야.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수공 보살입니다. 요즘 코로나, 태풍, 폭우로 인하여 피해 많이 입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천수공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미리 알아보는 양띠분들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네. 신년 운세를 말씀하시기 전에 양띠분들의 성향,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격 힘들죠. 대체적으로 많이 까탈스러우시고요. 고집도 세. 다른 띠들도 고집 세다지만 양띠 고집 못 따라가요. 자존심은 또 하늘을 찌르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시고요. 근데 자기들은 남을 엄청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줄 알아. 근데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도와준대. 좀 도와주시면서 베푸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부터 이제 나이별로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네. 이제 19세 개미생 분들의 신년 운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9살 많이 힘든 시기예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도 있을 거고 대학 입시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 하나로 인해서 지금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유, 너무 나 잘났다 하지 말고 막말로 너네들 잘난 거 없어. 부모 덕이야. 좀 부모 말 좀 듣고 그리고 친구들 조심하고 그러고 가면은 좋은 직장도 구하고 대학교도 가야 되니까 특히 친구들 조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1 신미생 분들의 신년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분들 결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랬는데. 결혼은 없다. 결혼 운이라기보다 좋은 인연이 와도 그걸 못 알아봐. 근데 직장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 같은 거, 새로운 직장을 내가 구해보려고 마음먹고 있다? 시도만 하지 마세요. 시도만 하지 마시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금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뭐 내가 노력한 만큼, 한 만큼 되겠지? 어, 노력한 만큼도 안 돼. 응, 그러니 문제야. 지금 갖고 있는 거 맞아. 어디다 투자하지 마시고요. 꼭 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그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살 기미생분들 건강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금전적으로 그냥 평탄은 치겠다. 근데 이제 좀 갖고 있는 거 어디다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갖고만 좀 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총각이 있고 노처녀가 있어요. 애정에서 그분들 결혼에 관심이 많을 텐데 뜨끔미지근하고 지금 그러네. 신축년 한 중반 들어서서는 그래도 운이 좀 애정으로 조금 들어오는 경향도 이렇게 보여요. 결혼할 마음이 있으시거나 외로우신 분들 한 중반 정도에 들어서서 소개팅을 받고 뭐하고 하면은 그 좋은 인연 놓치지 마시고 꼭 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쪽으로 문서, 이사 이동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저 같은 사람들, 무속인들 찾아가셔서요, 이렇게 상담도 받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대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세 정미생분들 느껴지는 게 지금 다리 쪽으로 지금 조금 위험도 있어요. 골절로도 보여요. 골절 조심하시고 땅 좀 보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금전으로 볼 때 투자한 게 조금 손해도 보이지만 그래도 투자한 게 있으시다면은 걷어들이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디다가 건들지는 마시고요. 손해만 안 보게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애정으로 볼 때요. 뭐 이별이다 이혼이다 그런 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문서 쪽으로 지금 보니 부동산 쪽으로 좀 뭐 좀 해볼까? 아니면 문서를 더 가져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네요. 건드렸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55세 정미생 분들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43세 기미생들 분들보다 더 안 좋아요. 있는 거 잘 챙기고 가시는 2021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7세 을미생 분들
좀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으세요. 올만 잘 넘기면은 그래도 내년에는 평타는 그래도 치겠다. 건강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진 않겠다. 금전으로 볼 때요. 정미생보다는 그래도 을미생이 좀 나아요. 그리고 애정 같은 경우 옆에 계시는 분들로 인해서 좀 마음고생 좀 있지 않겠나. 부모의 애정도 있고 자식의 애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도 지금 좀 마음고생 좀 있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 쪽 부동산 쪽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투자하신 분들, 지금 경자년부터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 있을 거예요. 내년에 되면은 그래도 좀 이익 창출을 좀 하겠다. 기다려주세요. 너무 마음 성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자만심에 가다가 진짜 내 발등 내가 찍겠다. 지금 그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등 내가 안 찍게 그거 잘 옆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뒤에 보시고 잘 이렇게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움직이시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해놓은 이익을 얻는다 해야 되나요? 무당이 뭐 연금하면 되지. 연금도 하나? 아유, 아유씨. 아니, 연금해, 그래. 난 내가 하는 일이 돼. 응, 그래. 그래.